하시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춤추면서 저는 이렇게 멋있지? 멋있다, 네. 멋있다라는 느낌. 멋있었죠?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제가 멤버들한테도 안무 연습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, 제가 이 나이 돼서 머리 이렇게 탈색하고 무대에서 치명적인 모습하고 보통 받고 슈퍼주니어라는 팀 자체에서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콘서트 했을 때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이다.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계속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제가 방송인 MC로 알고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. 그래서 방송을 꿈꾸는 분들이 잘 만나면 이특씨 말 너무 잘한다고 진행을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많이 하시는데, 저의 본업은 슈퍼주니어입니다. 지금 저희가 슈퍼주니어를 했지만 앞으로 더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설 수 있죠?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, 제가 오늘 또 산에 올라오면 밤에 또 업로드 할 거거든요. 사진 한 장 찍고 오늘의 끝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오래지 끝으로 함께 노래할 거니까 여러분들 사진 좀 붙이고 눈화장만 붙이면 돼요. 이제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예. 눈화장만 이렇게 잘 그리고 굉장히 번쩍만 보니까 충분히 이쁘더라고요. 그냥 지금 진짜 완전 사이 관리를 많이 하고 엘타입이야. 근데 머리는 안 돼요. 머리 아니 머리 안 붙었어요.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! 감사합니다. 너무 좋다. 이번에는 사진 좀 한번 해줘 봐주세요. 아름다운 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고요. 저희는 내일도 이 에너지를 받아서 내일 할 수 있어요. 예, 근데 할 수는 있고요. 다음 노래를 위해 어떤 스토리 준비하셨죠? 어떤 스토리? 현혁 씨가 준비했습니다. 제가요? 네. 아, 가요투 테스트를 가야 되는 건가? 예, 예. 아, 우리 그 앵콜 앞에 저희가 같이 걸을까, 워킹 이렇게 같이 걷자라는 의미를 불러드렸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게 하루 이틀만 같이 걷자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always 여러분 언제나 함께 걷고 싶다라는 의미의 노래입니다. always 해드릴게요.